안녕하세요. 부여의 꿀로가입니다. 밤남 전목이 요즘에 잘 사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밤남 전목을 3월 말에 했어요. 좀 상당히 빨리 했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 나무는 한 7, 8년생 되는 나무인데, 재작년에 한번 잘라놨다가 작년에 접목 안 하고 올해 접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지, 이파리가 지금 여기 잘 나오고 있죠? 이파리가 3월 말에 했는데요. 접목이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나무는요, 거의 보면 사시보 이게 거의 벌레가 와서 뜯어먹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이 나무는 제가 작년에 접목을 안 하고 한 잘라놨다가 접목을 안 하고 올해 새해서 해서 그런지 벌레들이 오지 않고 요즘 잘 크고 있네요. 이게 큰 나무 살리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큰 나무는 겹순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겹순 제거도 해주고, 이게 관찰도 해주고, 작은 나무는 거의 잘 사는데요. 네, 그리고 이건 품목은 석추로 지금 접목을 했는데요. 이 나무는 하나도 좋은 거 없이 아주 100%잘 살고 있습니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작은 거 같은 벌레가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세 개를 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세 개에도 100% 살았습니다. 이제 요즘 관리는, 특별한 관리는 요거 겹순 좀 따주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접목을 한 3월 말에, 3월 28일 정도에 하면 더잘 사는 것 같아요. 벌레도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이게 큰 나무는 제가 볼 때는 제가 큰 나무를 많이 했는데요. 벌레가 좀그 시하는 벌레인데요. 쌀 바구니처럼 생긴 건데, 그것이 와서 접순을 긁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놈은 제가 재작년에 잘라놨다가 작년에 접목 안 하고 올해 2년 차에 접목을 했는데요. 벌레가 하나도 안 달라들어서 상당히 좋네요. 오늘은 밤나무 한 나무 한 나무 보면서 잘 사는 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벌레만 안 달라들면 한 99%는 사는데요. 그리고 특히 어떤 분은 다 죽었다는 분은 보면 접순을 2월 15일 정도 따야 되는데 작년 가을에 따서 넣어놓으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접순은 2월 한 15일 정도가 그때 따서 비닐에서 꽁꽁 싸서 냉장 창고에 넣으시면, 냉장고나 냉장 창고에 넣으시면 봄에 3월 한 25일 정도 접목해도 잘 삽니다. 자, 여기도 돌밤이 있어서 접목을 했는데요. 빨리 해서 지금 이파리가 지금 싹이 나서 상당히 많이 큰 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관리는 이제 계속 볼 때마다 이게 옆에 걸 따주는 게, 따줘야 좀 접목한 것이 좀 많이 크거든요. 자, 이거 접목을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요. 지금 싹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개 했어도요, 요 세력이 왕성해서 옆에 있는 이 싹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다음에는 또 바쁠까면 또한번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 나무라는 게, 항시 밤나무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신경 써줘야, 신경 써줘야 밤나무 잘 크죠. 이 나무는 상당히 큰데요. 저 사람 키보다도 한 1.5m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되는데, 접목을 많이 했어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갉아먹어서. 자, 보이시나요? 갉아먹어서 전체적으로 다 갉아먹었어요. 전체 갉아먹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막바를 비고 했을 때는 밖에다 봉지를 한번 씌워줘야 될것 같아요. 이 벌레가 꼭 쌀벌레 같은 것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접목한 거에 다, 이거 지금 2, 4, 6, 8에 한 8개 정도 했는데요. 붙이긴 잘 붙였는데, 이게 막바로 나무를 자르고 하면, 이 냄새 때문에 그런, 이게 뭐죠? 냄새보다도 수액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벌레가 이 나무를 많이 붙어요. 큰 나무 막바를 비워서 접목을 하면. 그래서 이놈을 내년에 하면, 내년에는 또안 붙을 수도 있어요. 저 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해야 할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 해서. 근데 이큰 나무를 붙이면,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는 뭐라 볼까요? 큰 나무를 잘라서, 작년에 안 붙이고 재작년에 나무를 접목할 수 있게 잘라 놨다가 놔뒀다가, 작년에 안 붙이고 올해 붙였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안 건다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막큰 놈을 잘라서, 맞바로 접목을 했더니, 이것은 이렇게 많이 죽었네요. 그거 제가 바빠서 약을 뿌릴 수 없는 거고, 전또 유기농이라, 유기농 자재 아니고는 또 접목 약을 뿌릴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막바로 잘라서, 봉지를 씌워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봉지를 씌워서 해보면, 옛날에 제가 봉지 씌워서 했는데도 피해가 좀 크더라고요. 자, 이 나무가 한 70cm 정도 되는데요. 짤구슬이 접목한 거예요. 이 접수는 저기, 석추, 석추 품종인데요. 이렇게 하나만 하면 잘 살아요. 붙이기만 하면, 잘, 본드도 잘 발라지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나무에만 피해 있고, 이 작은 나무는 그렇게 벌레 피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놈은 이제 안 건드리면 잘살것 같아요. 자, 이게 한 30cm 높이에다가 접목을 했는데요. 지금 석주 품목인데도, 접목이 잘 살아서, 그래도 많이 컸네요. 그래서 이렇게 밤나무 원래 접목은 사실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게더잘 사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쁘게, 아이고, 상당히 이쁘게 잘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기농 농사라, 절대 밤나무 접순이라도 약을 하시면 안 돼요. 벌레가 있다 해서 약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힘겹게 벌레 잡을 수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큰 나무 같은 경우도 약을 하면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약을 써보지를 안 했어요. 약을 안 하고, 유기농 쪽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시청해 주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많이 벌레가 먹는다면 약을 뿌릴 수도 있죠. 일반 농사라 그러면. 특히 근데 유기농 농사라면 약을 절대 하면 잘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증은 소비자와의 약속이고 이렇게 산에 이렇게 풀들 이렇게 이 풀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데 약을 하게 되면 인증 취소되고 고객하고도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약을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 그 벌레도 잡아줘야 할 때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나무도 상당히 큰 편인데요. 사람 키만큼에다가 요 세 개를 붙였습니다. 세 개를 붙였는데 세 개가 거의 다 잘 살고 있고요. 예.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여기 뭐라고 할까요? 이 순이 옆에서 막 겹순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건 볼 때마다 저 같은 경우 산에 오면 뭐 바쁠 때는 못 오겠지만 이렇게 다 해주면 전목의 해순이 더 잘 크죠.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3월 20일에 상당히 좀 빨리 전목을 했는데요. 이렇게 벌써 겹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이 겹순은 볼 때마다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줘야 접목한 젖순이 잘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만 잘 크면 내년부터는 이제 후년부터도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접순을 그 달린 가지에서 따면 당해에도 열어요. 올해도 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